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 대금 대출 또는 현재 새롭게 분양받은 신축에 중도금 잔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세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유자나 실제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정말로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뗄수 있는 상황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대출의 어떤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비단 뭐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출을 좀 조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에 관련된 규제들 그중에서 이제 금융 규제들이 조금씩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이제 전세 대출. 전세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는 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 전세, 전세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과연 어느 누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며 몇 프로 때 받을 수 있고 이런 기존의 특별한 조건이 어떤지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전세 현재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료를 현재 월 지급을 하고 보증료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보증료를 현재 보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은행에서 돈을 이제 전세 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자격 요건은 실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 잘 아실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서울 SGI 서울 보증보험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공기업이 아닌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증료가 좀 비싸다는 게 이제 서울 보증보험의 입장이고요. HUG나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laughs> 무주택이나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들 <laughs> 연소득 1억 원 이하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보증서를 발행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자이거나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연소득이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세대들만 가능하다. 또 SGA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득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SGI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각그 금융공사라든가 아니면 어, 서울 보증보험사에 알아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지역은 이제 오억 원까지 비수도권은 삼억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어, 주택 도시 보증공사와 주택 금융공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 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걸 보시게 되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걸 따지셔야 되고요. SGI 같은 서울보증보험사 서울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이든 간에 다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는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보증료가 비싸죠. 보증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쌀 수 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억 2천만 원까지 집이 한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4억 원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5억 원, 1주택자가 3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한도라든가 소득 제한이 없는 걸 봐서는 현재 서울 보증보험사가 낫지 않겠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실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기도 하고 또 보증료율이 또 워낙 또 싸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달 또 지불해야 될 보증 어떤 수수료가 그만큼 또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서 현재 주택도시 보증공사 쪽으로 많은 현재 전세 보증에 관련된 서류가 접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보게 되면 뭐 청년이냐 신혼부분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실제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게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대상이 이제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 집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0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라 하더라도 신혼부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부합산 총소득 05천만 원 순자산가액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2억 9천 2백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건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자동차라든가 기본적인 뭐 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순자산가액이 2억 9천 2백만 원 이하여야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상 주택은 현재 면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25평짜리 뭐 33평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 0 0평방미터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현재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7천만 원 이하이구나, 아니면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후총 보증금의 80% 이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laughs> 담보별 대출한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따져서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려면 4대 기업에 다녀야 되고요. 프리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정상적인 직장 또는 중소기업 어떤 기업체든 간에 기업체에 근무를 한기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또 조건도 있고요.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출을 좀 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5천만 원이 넘어서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1억 5천만 원 초과인 경우로 구분해서 봤을 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2% 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초과나 이제 구간별로 했을 때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1.3에서 1.4, 1.5까지 이제 0.1%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합산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에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천만 원 초과에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1.9, 2.0, 2.1 그러니까 0.1%씩 다 올라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은 이자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원로 따지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수요들은 대부분 다 4천만 원 초과나 6천만 원 이하 이 구간에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래 구간도 있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요 1.8에서 2.1% 정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된다 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실제적으로 청년 보증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그 대상을 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조건이 있죠.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창업자까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1인 창업자다 또는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보시고요. 청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현재 단독 세대주다 한다면 당연히 이건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거주되는 세대원에 포함된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갖고 있다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은 총 5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순자산가액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2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평방 메타 이하의 주택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대출한도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이거나 전세금액의 100%또 계약 전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급 총 보증금의 100% 이내 전액이죠. 전세 보증금의 100% 이내고요. 한국주택, 어,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의 경우는 80%까지 밖에 안 해주고요. 담보별 대출한도 같은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 이상을 재직을 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그만큼 용이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거주한 사람이 이제 2년 정도 더 거주를, 지, 뭐 전세값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사 가기는 엄두도 못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한번 써야겠다라고 계산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쓸수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계약갱신 시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의할 수 있는 현재 임대료 인상안이 5%입니다. 5% 이내로 인상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5% 이상을, 5% 이내로 인상하기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계약 만기 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측이 든 간에 통보해야 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2020년도 12월 9일 이전의 갱신,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로 간에 얘기 없이 연장된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다라는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번 5%까지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계약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도합 4년을 거두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년 정도 시행이 됐고요. 아,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2020년도 12월 9일 이전에 갱신한 부분에 대해서 는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암묵적 계약 시 묵시적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 갱신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강조한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도 얘기를 안 했다 한다면 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권 계약갱신 쓰지 않은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집을 비워주거나 아니면 현재 인상된 요금으로 전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했다는 증명서 없이 암묵적 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3개월 전부터 해서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임차인들은 꼭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월세나 전세가 다행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또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현재, 계약을, 잘못된 계약을 먼저 진행했던 부분도 있겠죠.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재임될 논 경우, 이거 전대라고 그러죠. 전대한 경우, 또 임대인 및 직계 좀비 속이 실제 거주하는 라 경우, 집주인이나 아니면 집주인의 인척들이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집을 이제 쓰겠다라고 해놓고 내보내놓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를 놓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거주 통보를 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할 테니 집을 좀 비워줘라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2년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이건 물론 민사입니다. 월 임대료 3개월분, 그러니까 전세금 곱하기 4%. 월 임대료 3개월 분을 내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전 월 임대료와 새 임대료 곱하기 2년 분, 또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이세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 하나를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굉장히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만료가 돼서,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철부터는, 전세 가격이 급등할 거란 얘기가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올해 말까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실제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 방법이 나오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